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텃밭 영상 중에서 좀 의아한 게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요, 저희 텃밭에 뭐가 되느냐면 청양고추입니다. 자, 여기도 청양고추고, 자, 여기도 청양고추, 여기도 청양고추. 자, 지금 비가 막 오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빨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요것이 지금 저희 아삭이 고추입니다. 자, 요것도 아삭이 고추고요, 요것도 아삭이 고추고, 아삭이 고추인데 지금 이 아삭이 고추를 집사람한테 따다주는데 집사람이 막 굉장히 깜짝 놀라더라고. 무슨 아삭이 고추가 이렇게 매우냐. 그래서 제가 아삭이 고추가 매울 리가 있느냐고 먹었더니 동네를 몇 바퀴 뛸 정도로 맵더라고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혹시 그 아삭이 고추하고 청양고추를 바로 옆으로 다 놔가지고 벌이 수정하면서 꼬꼬르고 옮겨줘서 이렇게 그 매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이 고추는 그 굉장히 매운 고추예요. 매운 고추인데 여기 이제 청양고추도 굉장히 맵고 까리고추도 굉장히 맵고 전부 다 이렇게 매운 고추 앞에 있는 이 아삭이 고추가, 아삭이 고추가 그래서 매운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지금 이쪽에 있는 것도, 이쪽에 있는 것도 아삭이 고추인데 이건 그 생장점을 자른 것을 갖다 놔가지고 좀 잘 뭐 잘 안 달리더라고요. 안 달리고 그러는데, 자, 요것도 아삭이 고추인데 이렇게 저 아삭이 고추가 이렇게 매워도 되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 이제 아삭이 고추 영상을 올려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궁금해서, 자, 여기에 이제 아삭이 고추인데 궁금해 가지고 그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그런 경우는 그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한간에서 일설로다가는 청양고추 옆에 심으면은 그 매워진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 해서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영상을 올려봤는데 그래서 매운 건지 아니면 원래 아삭이 고추도 매울 수 있는 건지 이래서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영상을 올려봤고, 자, 여기는 지금 청양고추가 계속 이렇게 쭉 있고요. 청양고추가 계속 이렇게 있고 여기도 청양고추가 계속 있습니다. 여기도 청양고추고요. 청양고추를 좀 많이 심었어요. 청양고추를 좀 아홉 포기 정도 심었는데, 아홉 포기 정도 심어가지고 달리고 있는데, 여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지금 이런 그 아삭이 고추, 분명히 아삭이 고추거든요. 아삭이 고추인데 이 아삭이 고추가 이렇게 매운 건지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오늘 아침 부랴부랴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영상을 올려봤는데, 의견 있으신 분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매우니까 저도 난감하더라고 해서 집사람이 그 좋아하는 아삭이 고추를 안 먹더라고. 너무 맵다고, 속 쓰리다고 안 먹는데. 예, 오늘 아침에 한번 또 제가 이렇게, 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두 개 한번 이렇게 지금 땄는데요, 따가지고 가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을 보도록 하고, 그래서 정말 그런 건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예, 그 제가 이제 제가 봄에 그 이 텃밭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청양고추도 심고 그 다음에 아삭이 청양고추에다가 아삭이 고추 심었다고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청양고추 옆에 아삭이를 심으면은 매울 건데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답글로다가 전문가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라고 의견을 달았는데 이거 정말 무색해지네요. 정말 무색해지는데 아무튼간 아 이런 일도 있다 싶어 가지고 부랴부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영상을 찍게 됐고, 예, 저희 뭐 나무는 크지 않은데요, 나무는 크지 않은데 청양고추는 아 제법
텃밭이고는 잘 됐습니다. 뭐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뭐든지 잘 됐다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잘 된 거죠, 뭐. 그 몇백 포기 심어서 고추 한 바가지 따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정도면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잘 됐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잎을 굉장히 이제 아끼는 편인데, 아끼는 편인데 아무튼간 오늘 이렇게 여긴도 이제 이것도 아삭이 꽃인데요. 이건 생장점을 잘 넣어가지고 오는데 옆으로 다 겨까지 퍼져가지고 인조 올라오더라고. 인조 꽃이 피고 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좀 올라오는데. 생장점을 잘 넣어가지고 심는 것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이것들도 이 아삭이 고추인데, 이 아삭이 고추가 이렇게 하나 더 따보고 이것도 한 번 더 따박아서 저 다시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고추가 왜 매운 건지에 대해서, 그 저희 밭 아삭이 고추가 너무 매워서 매운 그 이유를 좀 몰라가지고 저도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